5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제 50회 이제 심화 시험은요, 상당히 좀 많은 수험생들이 느꼈겠지만, 매우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내용 속에서 좀 배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은, 좀 한숨이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급을 좀 이렇게 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는데, 저랑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한번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부분 문제는요, 뭐 사실 다른 회차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공주 석장에서 남한 최초로 이제 발견됐었는데, 자, 보시면 뭐 집게니 주먹도끼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볼수 있다? 어떤 걸볼수 있다? 구석기 시대라는 걸알 수가 있다. 뭐 어렵지 않죠? 반달 독화로 한 거는 청동기고요. 정답은 그러면 2번이네요. 그쵸? 동굴 막집에 살았다. 그 다음에 거푸집이 이건 청동북, 이건 청동기가 되겠고요. 빗살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고, 역시 가락바퀴 뼈 맞는 신석기가 되겠네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주변의 여러 아들에게 글을 올려서 천자를 아뢰하고자 하였으나 뭐 등등 나왔고요. 보시면 좌장오리 두 군데에서 맹렬히 땡땡을 공격하였다. 자, 상노인 상하늠 니계상 참 장군 왕엽 등이 항복을 문의했다. 우거 왕이 항복하라 하지 않았다. 뭐 우거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쵸? 누구? 위만의 손자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우거왕 피살되면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우거왕 피살과 이후에, 성기 장군이 마지막까지 활약했으나, 왕검성이, 이 나라의 왕검성, 수도가 함락되면서 멸망했다라고 나왔었죠. 이게 기원전 108년.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고조선. 자, 그렇다면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업 22담로의 왕족 파괴란 거, 이건 백제 무령왕 때잖아요. 그렇죠? 백제고요. 진대법 실시했던 거는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였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진범과 인두를 복속시켜 세력 확장했다. 요거 우리 교재에 당연히 있겠죠. 자, 진범과 인두를 복속시켰다. 이때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고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주변에 있던 진범과 인두를 복속시킵니다. 그러고 망한 다음에, 복속시킨 다음, 시킨 후에 한참 발전하다가 결국 한 무제의 공격으로 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의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세웠는데, 그때 다시 한번 진범과 인둔을 다시 설치한 거죠. 복속시켰는데 이때 다시 설치한 거야. 그쵸? 뭐 현도하고 낭랑까지 합쳐가지고, 그쵸? 4개의 군현이 있었죠. 요때 복속시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기출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살인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팔조, 팔조법 얘기하는 거 맞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입니다. 땅땡 사회, 땅땡의 사회와 경제라고 나옵니다. 산천을 중시역이고 상가 네바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배상한다라는 책화. 낭랑에는 당궁, 반어피, 과하마, 어느 나입니까? 뭐 너무 쉽네요. 동예가 되겠네요. 동예. 자, 동예라는 초기 국가의 어떤 내용을 찾아보면요, 소도는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정삼에 모여서 재상을 손질한 것은 백제의 귀족회의였던 정삼회의의 시초가 되는 거고요. 으꾼 삼노, 바로 이게 이제 누굽니까? 동예하고 옥저가 되겠죠. 여기 맞네요. 영고는 부여가 되겠고요. 일책십이법, 이거는 12배 갚는 거죠. 12배 갚는 거. 이건 부여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다. 부여, 고구려 둘다 있었죠. 뭐 동해에 해당하는 거는 뭐딴거 없습니다. 3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왕이 놀라고 기뻐해 오색비단 금옥으로 답하고 등등등등.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흐르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은 감은사에서 육하고, 뭐 감은사는 사찰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 대나무 갖고 필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오면서 했다라는 거, 그걸 만파식정이라 부른다는 거. 그렇죠? 이왕때 감은사란 사찰을 지었었고, 대나무를 잘라서 만파시죠. 그쵸? 라는 전설의 피리. 요거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다고 이 왕이 지은 거고, 만파시적은 당시에 신라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뭐 전설의 피리로 이제 알려진, 그게 바로 이제 만파시적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왕이 누굴까요? 뭐 너무 쉽잖아요. 그쵸?
문신이 크게 있는 왕이죠. 왕문신, 왕문신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알죠? 우리 통일 이후에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문무왕이잖아. 삼국통일 하셨잖아. 아버지 은혜 감사하다고 사찰도 지고 그랬어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한 거는 우리가 알고 6세기 법풍왕이고요. 우상국 정복한 거는 알죠? 지중왕 때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칸의 칭호 쓴 거는 뇌물 마리칸 때 붙였죠.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칸 중에 마루라고 했잖아. 마루, 그쵸? 마리칸. 요거는 뇌물 마리칸 때. 매수성전 때 당의 군대를 격파한 거. 그래서 삼국통일했잖아. 삼국통일한 거는 신문왕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되겠네요. 그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진골들을 좀 숙청해주면서 왕권 강화를 깨하면서, 그쵸? 관료전직업과 노구폐지를 통해서 재정권 강화, 국학을 설립하면서 인사권 강화, 거기에다가 이제 구도당 10정을 조직하면서 군사권 강화, 왕권 강화했던 왕이 누굽니까? 신문왕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 됐나요? 5번입니다. 사회 문제네요. 가는 고구려 거련, 역시 뭐 여러 번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거련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왕도인 한성을 포위했고 왕이 성문을 나가서 싸우지 못하였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려 군사가 내 길로 나눠 협공했다. 왕이 어찌할바에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서 서쪽으로 다니니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서 왕을 해쳤다. 자, 고구려 왕이 지금 이제 어디라는가? 한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한성을 포위해갖고 함락시킨 거죠. 고구려 거련이 누굴까요? 장수왕이고요.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켰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한성 함락, 요게 47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후에 이제 같이 함락한 것에 계로왕이 뭘 보냈다? 계로왕이 전사했죠. 그때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의 전사. 요게 475년. 같은 시기 때 전사하자 어디로 갔습니까? 웅진천도 했죠.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죠. 요게 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의 내용은 뭘까요? 안성 공격이니까 이거는 뭐야? 고구려가 뭐 한 거야? 대당 전쟁을 벌인 거죠. 당나라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때 누구? 당 태종의 공격. 당 태종 이세민의 공격을 받아서 막아냈던 대당 전쟁. 대표적인 게 안시성 전투였다. 큰 승리를 거두죠. 성주였던 양만춘의 활약 있었다. 645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뭐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보면요. 가나 사이니까. 미천왕, 서한평 점령은 미천왕은 4세기 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장수왕 전이니까 X고요. 을지문덕, 자, 봐요. 우리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백제하고 연결, 백제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신라를 압박하는데 지금 저쪽에 중국에서 남북조라는 나라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그 수나라가 지금 이제 통일된 힘을 바탕으로 이제 고구려 쪽으로 이제 막 넘어오려고 하는 시점에 고구려는 어디에다 신경 써야 돼? 신라보다 어디 쪽이에요? 저기 있는 중국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영량왕 때 먼저 이제 요서 지역 소나라의 공격을 이제 약간 지연시키는 차원에서 어디죠?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했다. 근데 결국 수나라가 결국 사수대첩에서 을지문덕에다 한번 제대로 발린 다음에 결국은 이후에 이제 망하게 되죠.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섰던 나라가 당나라였다. 그 다음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당태종 때 강경책을 펼치자 고구려가 뭐 했습니까? 일단 천리장성,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 축조하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계속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영유왕이 온건책을 펼치자 정변을 일으켰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세우면서 당의 침입에 대비했고 결국 당이 쳐들어오면서 막아냈던 전투가 안성전투.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히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고구원왕은 4세기 때고요. 그렇죠? 미천왕 때 4세기 미천왕 고구원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한평 점령, 낙랑 축출. 그다음에 백제의 평안성 공격. 누구 공격입니까? 근초광의 공격으로 전사했잖아요. 그렇죠? 4세기예요. 광구검. 이건 3세기 때 동천왕이네요. 위 광구검의 침입으로 그렇죠? 당시 옥적까지 피난 갔었죠.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침입한 외래를 걷다. 이거는 장수왕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이잖아. 다 1, 3, 4, 5번은 장수왕 이전의 모습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삼국시대의 항쟁과 그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해 대성동 나왔고요. 김수로 왕이라고 나왔고요. 자, 김해 지역 나왔고 김해 지역이다라는 거 김해 대성동 고분군 제가 기억하잖아. 그렇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 다음에 김수로왕, 수로왕이죠.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다? 아, 이 금강가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가야 되고 금강가야 되고 사실 이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자, 봅시다. 골프에 따라서 관등 승제 제한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고요. 화백해이 신라잖아요. 사출도 어딥니까?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 박석김 이것도 신라네요. 신라 이사금 시대 때. 신라 언제요? 이사금 시대 때 모습이 되겠고요. 철이발이 생산되어서 낭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뭐 가야하면은 뭐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금강가가 그 초기가 연맹을 전기가 연맹을 주도했던 가야 아니겠습니까? 정답 5번. 오케이.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능산리 절도에서 발견된 석조 사리감이다. 그렇죠? 백제 창왕 석조 사리감이라고 해서. 자, 아버지였던 누구? 성왕을 모시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석조 사리감이 뭔지 몰라도, 자, 제가처럼 백제 창왕 석조 사리감 몰라도 지금 이 왕을 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아버지야. 근데 관산성에서 전사하셨던 왕이야. 자기 아버지거든. 그렇죠? 관산성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명복을 위해서 조성한 거래요. 자,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사망, 전사했던 왕이 누굽니까? 그쵸? 성왕이 전사했잖아요. 그쵸? 6세기 때. 그쵸? 성왕. 그쵸? 성왕 하면 우리가 뭐 기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고,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했다. 이후에 중앙에 22부 설치, 그 다음에 지방엔 5부 5부 정비하면서 중앙 지방제도 정비하셨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게 됐었죠? 누굴 보냈습니까?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하면서 불교 전파했다. 그리고는 이후에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어디를 한강 유역을 공격해갖고 결국은 백제가 한강 하류를, 신라가 한강 상류를 먹었죠. 그런데 신라가 한강 상류 위에다가 단양적성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한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서 이 진흥왕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결국은 어디를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을 했고 결국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자 여기에 열받았던 이 성왕이 군대를 끌고는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관산성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후에 진흥왕이 이제는 한강 하류 이 지역은 내 거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북한산비 세우신 게 바로 진흥왕이 되겠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뭐 진흥왕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대가야 정복하면서 대창령비 세웠고 함경도 진출하면서 황철령비 마운령비 세웠고. 이게 진흥왕인데 어쨌든 이 관산성 전투는 바로 이제 어느 왕입니까? 성왕이잖아. 그쵸? 그럼 성왕의 업적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전사했던 왕입니다. 익산의 미륵사 창건은 이건 7세기 무왕이고요. 익산 천도를 계획하다가 천도가 실패하자 그냥 미륵사라는 대큰 큰 사찰을 창건하게 된 거고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했던 거는 그렇죠. 동진의 마라나트로부터 불교 수용했던 건 누굽니까? 4세기 침류왕이 되겠고요. 대하성 함락시킨 거는 우리가 알죠. 무왕의 아들이었던 7세기 의자왕이 되겠죠. 선동이왕 공격했죠. 고무래금 편찬서기했던 건 4세기 누굽니까? 근초고왕이 되겠고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하루를 쳤는데 배신당했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를 열었다. 동모산에 도읍을 나라 세웠다. 그 다음 등주를 공격해서 요소에서 격돌하다. 일본의 북서를 보내서 고려국왕을 하층하다. 지금 대조영, 고왕, 무왕.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발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 너무 쉽죠? 여기까지 너무 쉬워요, 지금. 그렇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서당 십정 군사 조직은 이건 뭐 언제입니까? 이거 신문왕이잖아. 통일신라죠. 자, 정당성의 대내상. 이거 49회 시험을 좀 공부 우리 49회 해설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 맞춰야 됩니다. 정당성. 그렇죠? 삼성 6분대 당나라의 삼성 6부를 받아들인 그중에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 바로 대내상이 누굽니까? 발해에서의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의 역할을 했던 분이죠. 국정과 이게 바로 발해가 되겠고. 외사적은요. 이거 문무왕 때 제정을 합니다. 문무왕 때 이제 바깥을 사정한다. 이거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설치했거든요. 뭐 문무왕이나 사실을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무왕 때? 그럼 대략적으로 뭐 통일신라 정도 전후해서 파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무왕 때 사실 제정이 되고 이제 신문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긴 하는데 그냥 제정된 거니까 이게 통일신라 신문왕 때니까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위아부 등 생존 이건 통일신라.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 이건 누구예요? 후고구려잖아요. 그렇죠? 후고구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인물은 누구냐? 가는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던 측근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기강이 물러졌다.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이 떠다니고 여러 족들이 봉기했다. 이에 때 가가 왕위를 넘겨본다는 마음을 갖고 무진주를 숙여서, 무진주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저기 전라도 광주 지역입니다. 왕이 되었으나 아직 감히 공근하게 왕을 칭하지 못했는데 서쪽으로 순항해서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였다. 완산주. 자, 이 사람 보니까 지금 현재 왕위를 넘보고 있고 뭔가 한번 세력을 좀 지금 현재 키우고 있네요.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이곳에다가 이제 터를 잡았던 인물이 누구냐? 후백제를 세웠던 견원이 되겠죠. 후백제를 공격했던 공관 견헌이 바로 이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백제의 견헌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역 후당오월에 그쵸? 당시 후백제는 백제죠. 자, 이때 견헌은 신라 군인이에요. 아버지는 농사로 자활하다가 아버지 농부였고요. 아작에. 근데 아씨에서 견씨로 바꾼 다음에 이제 견헌이 됐고 이후에 자기가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신라 군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세력들을 모으더니만 5천명의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후백제지역. 옛날 백제지역에서 남들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자왕의 원한을 시켰다고 하죠. 의자왕의 원한을 내가 시켜왔겠다. 자기가 의자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후백제, 백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백제지역을 차지한 거야. 백제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는 당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당의 후예다라는 그런 나라들, 오월이란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남대로 해상 교육을 했던 거죠. 광평성 이건 어디입니까? 우리 공부했을 거야. 궁예잖아. 궁예. 궁예가 이제 마진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철원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 다시 한 이제 구간등제와 더불어서 광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건 궁예와 관련된 거고요. 신라 금성을 습격해서 경외해 주겠다. 이거는 당시 후백제 당시 견원이 어디를 신라를 공격해서 경향을 피살하고 경수랑을 세워요. 이거 무슨 전투야? 대구 쳐들어왔던 공산전투. 공산전투. 공산전투 당시. 이때 이제 경향이 죽고 신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자 신라가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고려군에게,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왕건이 이제 와갖고 이제 도와준 거죠. 그때가 이제 팔공산 대구 지역에서 싸웠다. 정계가 계백요서. 자, 요거 맞아요. 그래서 이때 공격한 거 견훤 맞습니다. 기역 띄우시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정계와 계백요서 경계를 정해라. 백관들의 경계. 이건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 태조 왕건. 자, 정답은 몇 번? 기역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 이거 우리 하는 거좀 준비하셨다는 분들은 이거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이거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공부 안 하셨으니까 어렵죠. 공부 안한 사람은요 쉽게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다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공부를 안 하셨는데 이거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개념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야겠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대비를 위해서, 저 다음 회차를 대비를 위해서 이제 내가 한번 기출 문제 한번 정리해 볼까? 이 회차에서 어떻게 출제됐을까?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건데 아무것도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딸랑 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불합격한 게 당연한 겁니다. 공부를 하신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내 몸은 비록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있노라 하면서 백성에게 부합하고 전다. 이에 우서의 12목제도를 본받아 시행할 터이니 주나라 800년간 지속되었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어질 것이다. 자, 지금 12목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12목에 자, 뭐였다고요? 이곳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자,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성종이 되겠죠. 어느 성종? 고려 성종이죠. 조선 성종 아니에요. 고려 성종. 누구의 건의? 최숙노의 건의를 받아들였었잖아요. 그쵸? 고려 성종. 자, 우리 고려 성종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쵸? 고려 성종.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숙노 인물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 인물이 최숙노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천수라는 독자적인 언어. 이거 천수 뭐야? 천수는 이건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 고려의 시조에 있는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양용고 설치한 거는 이제 예종 때, 고려 중기 예종 때입니다. 양용고 설치. 양용고가 뭐예요? 장학재단이잖아. 그쵸?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사학을 통해서 과거 제도를 장악하려고 그런 거야. 음서도 장악하면서
과거제도 와드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왕이 세운 국장에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뭘 만든 거야? 학원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측근을 키우려고 국장에서 이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많은 인재들이 다 저기 사학으로 가고 학원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관학을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숙종이 서적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국학 국자감에다가 칠제라는 전문 강자와 더불어서, 야, 학원 다니면 학원비 많이 나가잖아. 학교에서 장학금 줄 테니까, 예, 너희들 여기 국자감 다니라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학 진흥책을 펼쳤다라는 거, 그렇죠? 독산부가 이건 언제예요? 신라 하대. 신라 하대 또는 통일신라 때 누굽니까? 원성왕이 되겠고요. 원성왕. 쌍성 총간부를 공개해서 천력이부 수복하면 이건 공민왕이고요. 최승려의 시무이 18조, 그쵸? 이게 성종 때잖아. 그쵸? 고려 성종 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밑줄군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김방경의 무덤입니다. 개경환도 이후 몽골에 가서 본격화된 이 시기에요. 개경환도라는 것은 사실상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몽고의 간섭이 이제 본격화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일본 원정했다. 이거 뭐 정동에서 설치한 거. 뭐 그러니까 원간섭기네요. 원간섭기는 이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제가 항상 예시 들면서 뭐 일제강점기 예시 듣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주성이 무너지는 시기. 그때지. 자, 그럼 이 시기의 특징으로 오른 건 삼수병으로 선대 훈련 동안. 이건 조선 중기 때. 그렇죠? 이건 조선 언제야?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중에, 임진왜란 중에 주된 중에 설치했던 거,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삼수. 상군부가 부활해서 궁극기물을 전달했다. 상군부가 부활한 거는 언제일까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죠. 요게 조선 초기 때, 그러니까 조선 건국 초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뭐 만들었던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병조로 이제 뭐야. 병합이 돼버리거든요. 병조에서 이제 고든 군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쪽으로 다 태종 이후에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비변사가 뭐 강해지고 뭐 하는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흥선대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서문화상과 상서성이 천문이 뭐, 그렇죠? 이 관제격화 아니겠습니까? 이성이 중서문화상과 상서성 이성이 천문이부가 됐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 자체가 이제 성이 돼버린 거야. 어디? 원나라. 이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성이 돼버린 거야. 나라 자체가. 고려란 나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이 돼지니까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서가 부가 된 거예요. 한 단계 격이. 성 다음에 그 다음에 격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게 부예요. 부 다음에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사예요. 그러니까 육부가 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야. 통폐합을 하면서. 그리고 뭐 중추원 같은 이런 기구는 두 단계 떨어진 거예요. 중추원은 거의 여기 있는 중서문화성과 같은 급인데 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밀직 사하면서 두 단계 격을 떨어뜨렸죠. 그리고는 도병마사 같은 경우도 이 원래 군사권인데 이거를 너희들은 이제 병권은 우리 원나라가 가져갔으니 너희들은 그냥 회의만 해라 해서 도평의사사로 이제 개편한데 이거를 장악했던 게 누굽니까? 권문색들이 이제 이거 장악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 회의하는 거죠. 원간섭기 때는 바로 이 도평의사사가 사실상 핵심 기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초계문신제 초대합니다. 개봉해드리겠습니다. 깨우쳐드리겠습니다. 젊은 문신들아. 누구? 정조.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 자, 논현에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설치란 얘기는 처음 설치된 거죠. 언제일까? 1510년 삼포회란 때, 삼포회란 때 군사 문제로 임시기구를 설치한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처음 설치했을 때는 무슨 기구? 상서기구, 임시기구. 임시기구였죠. 그렇죠? 정답 3번. 자,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산 범어사가 소장한 땡땡 권사오가 보문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범어사 소장부는 일연이 저술한. 아하, 일연. 여기 키워드 나왔잖아.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면은 어려워져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일연이 쓴 책이야. 그쵸? 현존 판가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추정된다. 특히 국보로 했다. 보니까 일연이 쓴 이분. 자, 우리 공부하면서 일연이 쓴 거. 일연이 뭘 썼지? 이 승려예요. 사찰이니까 승려가 쓴게 뭘까요?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야사 중심으로 쓴 거죠. 일연이 쓰니까 야사 중심으로 썼는데 당연히 야사지만 스님이 썼으니까 주로 어디 중심이야? 불교사 중심으로 썼다. 불교사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국유사는 그래서 야사예요. 우리가 삼국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삼국사기는 정사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편찬했던
정사료의 기전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야사 중심이야. 그렇죠? 그리고는 이거 이때 이련은 그런 거죠. 역대 왕 나라를 창업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야. 비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왕의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왕이 탄생했을 때 벌어진 이상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약간 좀 기묘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이전에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죠. 기이편. 그쵸? 탑을 세울 때 벌어진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 탑상편. 뭐 이런 것들. 왕력편, 기이편, 탑상편, 그 다음에 뭐 효선편 등등등 해서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불교사 중심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 있다.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기이한 이야기들을 이제 실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불교사에 있었던 기이한 이야기들, 야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적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의 전통을 정리하니까 전통 문화를 좀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 하냐면 우리 역사의 시조였던 단군을 언급했다는 거죠. 단군설화, 즉 단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와있다는 거. 처음으로 나옵니다. 단군설화가 처음으로 이 책에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의 어떤 단군, 우리의 시조잖아. 민족 공동의 시조인 단군을 이제 여기서 꺼낸 거죠. 그쵸? 이때가 언제였을까? 일연이 쓴, 이 상우여 쓴 시기가. 원간섭기 때요. 아까 앞에 문제하고 연결하면 원간섭기 때입니다. 원간섭기 때, 우리가 사실은 자주성, 우리의 주인,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지금 이제 막 희미해져가는 시기잖아. 그때, 우리의 민족 공동의 시조가 있는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우리 민족 공동의 시조. 나라가 단군이래를 우리는 계속 발전해왔다. 언제까지 그들의 간섭을 받을 거 가냐? 아니다. 민족 공동의 시조 단군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쭉쭉 나가자. 자주성, 훼손당한 자주성을 다시 찾자.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자주성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복 차원에서 이런 책들을 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초 시정기는요. 이건 사초는 왕의 어떤 그 사관들이 쓴 왕의 일지 같은 거고요. 시정기는 관청 일지고요.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편찬한 게 뭘까요?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이죠. 뭐 태종실록, 세종실록 같은 성종실록 같은 실록입니다. 고승대 이야기 고승전. 각훈이 무신 집권기 때 썼던 고승전이란 게 있어요. 해동 고승전이죠. 해동 고승전. 고승전은 예전에 김, 대, 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각훈이라는 분이 쓴 해동 고승전. 본기 어쨌든 기전체 형식. 이거는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 사기가 되겠고요. 서사시, 영웅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 우리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해서 서사시 형태로 정리한 게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동명왕편. 이규보가 쓴 책이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제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봉루에 나가 과거제를 발표하셨다더군. 한림왕사 쌍기가 일점인 이유가 있죠. 쌍기가 과거에 증거를 맡았다네 라고 하니까 후주 출신의 쌍기를 통해서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 고려 광종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려 광종. 고려 광종의 업적. 을 찾으면 됩니다. 녹과전 이거 언제일까요? 모르면요 세모 넘어가세요. 녹과전은요 이거 무신정 집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새로운 관료한테 줄 땅이 없는 거야. 무신놈들이 다 뺏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왕이 자신이 갖고 있던 경기 지역 주변의 8현의 땅을 일단 새로운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한 거예요. 여기 땅에 나오는 것들을. 이게 바로 이제 무신 집권 이후이며 무신 집권기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건당에서 책을 읽는 남자. 여기 띄어쓰기. 망건당에서 책을 읽는 학자. 이거는 언제야? 충선왕 때 설치한 거잖아. 충선왕 때 이제 이재현하고 그쵸? 같이 했던 거. 원근세 충선왕 때고요.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저한다. 이건 숙종 때래. 고려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노비안검법이잖아. 그쵸? 노비들을 검사해라. 눈으로 보고 검사해라. 해갖고 원래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쵸? 맞고요. 직지심 치호죠. 금소갈자.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데 1370년 청주 흥덕사에서 하나입니다. 지역을 좀 잘 기억하세요. 청주 흥덕사입니다. 청주 흥덕사. 우리 뭐 교재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청주 흥덕사. 자 이거 정확히 한다면 우왕 때예요. 고려 말 우왕 때. 오케이. 그냥 고려 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공민왕 이후 광종이니까. 저는 4번입니다. 됐죠? 자 14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이거죠. 제가 맨날 이거 지금까지 해설 강의 하면서 40회부터 해설 강의 하면서 40회 이후에 해설 강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보시면요. 이거 많이 봤어요. 제가 볼때 이거 한 대여섯 번본것 같아. 최근에 10회 안에서 10회 이제 그 회차 안에서 요게 여러 번 나왔어요. 네다섯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출을 안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봐야 돼요. 기출을 봐야지만 이제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논산 관촉사에서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사입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사. 관촉사에 있는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뭐야? 돌로 만들었죠. 돌로 조각했던 미륵보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상이니까 서 있겠잖아. 서 계시잖아. 그렇죠? 요게 언제예요? 고려 초. 그래서 별명이 뭐였다고 이거? 은진미륵이라는 별칭 갖고 있는 언제? 고려 초에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어떤 자신의 호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전에서 이렇게 거대 불상들을 짓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대 불상을 짓는 이유가 지방에 있던 호족들. 역시 고려 초니까. 여전히 중앙으로 귀속되지 않은 호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지방에서 있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불상들을 크게 지어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제 고려시대잖아. 그렇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전시대 작품으로 오치하는 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불상을 전이하는 거야. 그럼 고려시대를 얘기합시다. 1번.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건 특히 문화사 파트 가면은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걸까요? 아니요. 여러 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야. 자, 1번이 뭐냐? 예전에는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 춘궁리 철불이라고 불렸는데, 이 광주가 지금 이제 시가 됐고, 근데 그 춘궁리 지역이 하남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하남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광주 춘궁리 철불이 아니라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철불이야. 철불, 철불이니까 철로 만든 불상인데, 이걸 이제 좀더 했고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좌상은 이제 앉아 있는 상 불상이죠. 요거는 춘궁리 철불에 불렀다. 요거 고려 초에 호족들의 무기를 뺏어 갖고 녹여서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맞네요. 이것도 거대 철불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많이 봤죠. 이거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 새벽에 애국가 나올 때 이거 나오는데.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언제예요? 통일신라 때잖아.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경도광 때인데, 이거죠. 통일신라잖아, 통일신라. 아니죠. 거대 불상 또뭐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동 이천동 석굴이야. 안동 이천동 석굴이야. 마의열의 입상, 마의열의 상이라고 하는 안동 이천동 석불입니다. 이것도 거대 불상이야. 또 뭐냐, 파주 용미리 석불에도 있어요. 이거는 머리 두 개, 바위에다가 부처님 머리를 두 개를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파주 용미리 석불이라고 있거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구의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신라, 통일신라의 양식을 이어받아, 약간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요 부석사 있는 거야. 부석사 있는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신라 양식을 정리한, 다 이거 고려, 통일신라, 고려. 요거는 하남에 있는 교산동에 있는 건데, 선생님, 이런 거 지금 아마도 기출을 보셨던 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눈에도 전혀 익힌 게 아닌데,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냐면 벽에다 만들었어요. 벽에다 보통 이제 만든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마에라고 해요. 절벽에 자와 갈마자 써갖고 절벽을 간다 해서 마에라고 합니다. 알겠죠? 마에. 석가열의 좌상이 되겠다. 약사열의 좌상. 마의 약사열의 좌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알 필요 없어, 사실은요.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통일신라. 정답은 보입니다. 이런 것들 처음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X 치는 거는 앞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선지로 나왔겠지만, 정답이 될 확률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0%예요. 0%. 알겠죠? 안 봐도 된다는 거. 자, 15번 가볼게요.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을 묻습니다. 이 의미를 제거하고 봉사십조를 올렸고 도방을 설치했고 진강으로 책봉되다. 이거는 딱 봐도 누구냐? 최충원이네요. 그렇죠?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되겠죠. 최씨 정권, 최씨 무신정권의 그 시발점이 됐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물은 최충원, 이의민 제거하고 왕이 걸렸죠. 봉사십조 하면 돼. 사실상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도방 설치하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다시 한번 했던 거. 도방을 설치했다지만 도방을 다시 부활시킨 거죠. 이건 경대승 때 설치했던 걸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냐?
스스로 원래 뭘 만들었다? 교정도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교정도감 권력기구잖아. 원래는 뭐였어요? 중방이라고 하는 권력기구가 무신대 정부 권력기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교정도감을 바꿨다고 해요. 그렇죠? 이때 이 중방과 교정도감 차이는 중방은 여러 무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16명의 무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했던 합의제였다면 이 교정도감은 1인 집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뭐예요?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권자로서 자신이 교정별감이라고 했던 거죠. 원래 이걸 세운 목적이 정적들, 자신을 해체하려는 자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가 이걸 그대로 두고는 자기의 권력기구로 삼았던 게 최충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무신집권 망할 때까지 계속 권력기구였던 거죠. 서기에서 나는 그 국호 대위라고 했던 건 누구예요? 대위국, 대위 누구예요? 묘청이죠. 화역과포, 화통도감, 이거는 우리 고려 때 최무선 진포대첩에서 그렇죠? 대승을 왜구들에게 대승을 거뒀던 인물이었죠. 삼별수를 입고 진도로 이동했던 인물은 배중손이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거 교정별감에 대해서 모든 국정점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최충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민변전 책임자, 책임자잖아. 전민변전 책임자로 임명돼서 권무세력을 견제했던 거는 이때 아마도 이 인물일 거예요. 공민왕 때 등용했던 인물, 승려했던 신돈이라는 인물이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생소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틀려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양규가 나왔어요. 양규의 항전. 이거는 거란 2차, 거란 2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윤관이 지금 현재 구성을 쌓았다. 그렇죠? 이거는, 윤관 나왔죠. 그 다음에 동북구성 축조. 동북구성 축조니까 여진의, 여진 토벌이 되겠죠. 여진 토벌. 동북구성. 이거 뭐 대외각의 순서를 물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사이 다가 문제였어요. 귀주성이 나왔고 근데 귀주성 나오니까 여기서 뒤도 안 들어봅니다. 아하 강감천의 귀주대첩이구나. 그러니까 거란 2차 침략 때 양규의 항전 그 다음에 강감천의 귀주대첩이 거란 3차 침략 그치? 그러니까 가가 되겠고 그 다음 다가 되겠고 그 다음 나구나 가다 나 해갖고 2번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얘기지. 자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이크였어요. 귀주성 전투가 귀주대첩이 아니에요. 이게 당시 언제냐? 몽고 1차 침략 때 박서라는 장수가 당시 우리가 몽고 1차 침략 때 이제 귀주성에서 이제 항전한 거죠. 우리가 몽고 침략 때 사실 많이 깨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국토를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가 남들 성과를 올렸던 전투.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박서의 귀주성 전투. 이게 몽고 1차 침략입니다. 박서. 귀주성 전투는 이거는 몽골 1차예요. 몽골의 1차 침략 때입니다. 1차 침략 때. 그러니까 순서가 되자면 뭐가 됩니까? 이게 1번이고요. 이게 거란이니까. 그렇죠? 이게 여지니까 2번이고 그다음 몽골 침략 3번이잖아. 그렇죠? 가나다가 되는 거예요. 정답 2번이 아니고 1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이 낚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자, 17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읽고 자, 지금 왕찬이가 국가를 찾아봅시다. 이 국가는 어떤 국가냐? 자, 토지의 비옥과 척방을 구분해서 문무역관의 부병 한의일까지 모든 과에,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토지를 준다는 얘기는 뭘 준다고 하는 거야? 국가에서 토지를, 백관들, 즉 관리되게 토지를 준다는 얘기는 뭘 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준다 했죠? 그 땅에 대한 수조권. 내가 저 땅을 준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너에게 서울시를 주겠다. 서울시라는 토지를 지급하고 이러면은 서울시라는 토지를 지급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10분의 1이라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숫자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죠. 그게 수조권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과에 따라 땔나무를 구할 땅을 줬다. 과에 따라 땔나무를 구할 땅 땔나무 시자 땅도 주고 땅에서 밭전 땅에 사는 거 그 다음 땔나무에서 하는 거 있는 구할 땅도 줬다. 전식과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곡식과 더불어서 땅에서 나오는 곡물과 더불어서 땔나무 시자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 땔나무도 이제 과에 따라서 지급했다. 그렇죠? 전식과. 자 모르겠는 자 뭐 이런 거 도평의사사 음병 이런 거 나오잖아. 경시서 자 표현들 도평의사사 음병 동시서 고해가폐고 도평사사 권문색지 하겠던 거죠. 경서는 감독기관, 시정감독기관 이런 거 봤을 때 전식과 나오고 도평의사사 음병 경서 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고려시대에 임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묻잖아. 그렇죠? 나라를 묻는 거예요.
자, 모내기법 확산 이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덕대, 역시 조선 후기죠? 전문 경영인이었죠? 상품 장벌 조선 후기 때,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국제무역항, 병란도 고려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 아니겠습니까? 그쵸? 토지 비옥대에 따라서 6등으로 나눴다. 이거는 세종 때 했던, 세종 때 실시했던 전분 6등법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고려한 사실을 충분히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가볼까요? 가마에 대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좀잘안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는 뭐냐면 경복궁. 자, 조선건국 이후에 한양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뭐 틀릴 게 없죠. 나는 종묘. 종묘는 무덤이 아니에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 즉 신주단지를 모셔두는 곳이야. 거기에다 이제 혼령을 모셔둔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한다. 신농 후직 씨에게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한다. 이거는 뭐냐면 사직단 좌묘 우사 경복궁에서 좌묘 그다음에 우사 우측에는 뭐 있다? 사직단이 있다라는 거죠. 사직단 알죠? 좌묘 우사 사직단 요거 사직단이에요.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령과 그쵸?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나왔네요. 정답이. 다는 뭐냐?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인조가 피신해서 청구 항전했다가 결국 45일 동안 버티다가 굴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맞게 되는 거죠. 맞는 거. 라는 뭐냐면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정조가 장용령의 외형에 설치되고 내형은 한양의 외형은 화성에 만들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가 뭐냐면 영릉입니다. 영릉. 영릉이 바로 이제 누구냐? 세종과 세종의 왕후가 소의 황후라고 소의 황후가 바로 이제 왕비죠. 중전이 같이 묻힌 합장입니다. 세종의 릉이야, 그렇죠? 세종과 왕비가 묻힌 릉이니까 당연히 뭘까요? 훈민정음 창제한 목적이니까 세종과 관련된 거 훈민정음 알고 있죠, 맞죠? 정답이니까 뭘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아니죠, 이거. 이거는 사직단이다라는 겁니다. 됐다요? 자, 밑줄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신이 만력제 등극을 위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조금씩. 그렇죠? 만력제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압록강 건너 의주에 있던 의순관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나라 사신이 만력제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의주에 지금 이제 사람을 관리를 보낸 거예요. 사신이 내용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조선의 관리들이 이를 예의를 맞추어서. 자, 제가 이거 아마도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신종이 도와주러 왔다. 그 다음에 의주하면 우리가 떠올릴 게 어떤 걸까, 의주하면은. 자, 이거는요, 언제냐면은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가 의주로 이제 몽진 가잖아. 그쵸? 피난 가잖아. 그쵸? 도망간 거죠, 사실은. 그치? 이때 이제 명나라가 우리가 새로운 왕이 왔다 하는데, 이때 선조가 뭐한 거야, 신종한테. 도와주세요. 그쵸?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임진왜란 때 지금 이 왜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이 이때부터 뭐한 거야? 원군을 파견해 준 거죠. 원군을 파견해 준게 신종 때였었다. 신종 때였대. 알겠죠? 이 나라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명예 원군이었으니까 명나라죠, 명나라. 그쵸?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해 줬잖아. 그쵸? 됐나요? 오케이. 관군 조직했다. 이거는 고려 초, 언제요? 정종 때, 누구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 그리고 이 동평관이라는 거. 자, 이거 역시 나중에 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왜 사신들입니다. 어디 사신이요? 왜? 일본 사신들의 무역이야.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명나라 사신들이 뭐 하는 거? 북평관. 이거는 여진 사신단들이 머무는 숙소였다라는 거. 동평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북평관 여진, 동평관 왜? 알겠죠? 1번이죠. 정도 중심으로 요동정벌. 그쵸? 초창기 때잖아. 우리 조선 초창기 때 자꾸 명나라 태조였던, 명태조였던 주원장이 자꾸 우리하고 뭐한 거야? 힘겨루기 싸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정도전을 불러들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죠. 무슨 사건? 표전문 사건이라고. 자기들이 우리 정도전에 쓴이 외교 문서에 아주 불경스러운 글자가 많은데 이거 누구냐? 이런 거죠. 정도전은 이제 주목한 거죠. 그러면서 그를 이제 명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야. 꼬투리를 어떻게든 간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죠. 근데 요동정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시 우리가 섬기는 나라의 명을 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었고 사실은 사병을 혁파하려는 목적이었죠.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혁파.
어쨌든 요거 맞는 거. 기후학조 책이라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한 거. 부산포에만 외관 설치했죠. 기후학조, 개해학조는 세종. 기후학조는 누구? 광해군.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외관 설치한 거에 누가 관련했어? 왜하고 관련했죠. 그렇죠. 포로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자, 포로송환에 사병을 띄고 임진한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포로송환에 사병을 띄고 일본 건너가고 포로송환했던 분 사명대사죠. 사명대사. 어딥니까? 이것도 왜네요. 왜. 그렇죠? 정답은 우리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요거 3번이 정답입니다. 조선 초에 약간의 명과의 어떤 그런 길들이기, 명의 길들이기, 명과의 힘겨루기 그런 싸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돌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20번입니다. 이곳은 가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던 장소인데 이곳에 세안도를 그렸답니다. 역시 이거는 문화사 파트도 알아야 되고 이분의 업적을 알아야죠. 이분은 일단은 자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라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또 서체로 유명한다. 무슨 서체죠? 추사체죠. 자 이분이 이제 세도기 때 어디 순조 때 어디 간 거야? 제주도 유배 간 거예요. 유배 갔는데. 정말 쓸쓸하잖아. 유배되어서 혼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제자였던 이상적이 당시 책을 갖고 선물을 온 거예요. 적적하실 텐데 제가 보낸 서적이라도 책이라도 읽으면서 이거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려줬던 게 제자한테 자기의 마음을 그리면서 붓을 잡으면서 그림을 그려줬으니 그 그림이 뭐예요? 세한도죠. 세한도. 추운 날씨 속에 이제 한 그루의 소나무의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게 바로 세안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자기 모습을 이제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대입시켰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또 했던 게 이분이 또 금성문에 매우 능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금성문에 능하셔서 금성문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금성문을 쓱 지나가면서 눈으로 본 기록 이래서 금속관도. 그래서 여기서 북한산비하고 황천용비를 진흥왕 순수비, 우리 기억나죠? 진흥왕 순수비를로 밝혀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탁본 등을 통해서 이 비석이 많이 깨졌는데 그런 것들을 제해서라도 내용을 전체로 구도를 잡아보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가 맞아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누굽니까? 김정희. 백리척 사용했던 건 영조 때 정상기라는 인물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자단위, 그렇죠? 거리 단위가 확실하게 진 거지. 자, 무한 우주론 지전설, 의사 문담, 누굽니까? 홍대용이 되겠고요. 용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익포 등을 갖고 왔다. 이거 누굴까? 알 필요 없는데. 저거는 드릴게요. 정두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신구경원방, 그쵸? 우리 허씨 집안, 의관 허씨 집안이죠. 허임입니다, 허임. 북한사비가 진흥왕릉을 처음으로 고증했던 인물이 바로 김정희가 되겠죠, 김정희. 세안도, 금속관노, 추사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또 반복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뭘까요? 평양의 새로 보임한 땡땡을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벽 루 연해도입니다. 가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렀는데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렀다. 평양에서 불렀는데 자 이거 역시 교재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감사, 방백이라 불렀다. 그리고 종이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임명되었다. 어느 지역에 임명된 관리겠네요. 그렇죠. 관리에서 관리 환영식 같은 거예요. 관리 환영식. 감사, 이거 뭘까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지금 도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지사. 그렇죠. 관찰사는 각 도, 팔도, 조선 팔도잖아. 그 팔도에 파견된 도지사의 어떤 존재로서 그 도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권, 그 다음에 사법권, 그 다음에 뭘까요?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밑에 있는 도지사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군수들이 있고, 그쵸? 수령들이 있으면 수령들에 대한 고가 평가가 바로 이분이 합니다. 알겠죠? 고가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기는 1년이고요. 간관으로서 간제가 봉박, 간관은 사관원이 되겠죠. 조선시대로 한다면 사관원이고요. 육조직의 실시로 약해진 거는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졌잖아요. 그쵸? 호장, 기관, 장교, 통인으로 불렸다. 이런 것들. 호장, 부호장, 호장. 우리 고려시대 때 이랬는데 향림이다. 관내 군인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했다. 맞네요. 오케이. 이거 관찰사 역할 맞고요. 추신제 경제소를 관장하고 요양소의 품관을 감독했다. 요양소를 감독했다. 수령들이 이런 거 합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관찰사니까 4번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22번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다. 어려웠다. 어려운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 좀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대략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 까탈스러울 수 있겠다. 한 8문제 정도가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낸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는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했는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가는 뭐지? 관상의 윤치충 등이 제사를 피하고 위패를 불태워갖고 부모의 시신을 내버렸다. 이거 뭘까요? 신해박해. 정조 때 있었던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가 되겠어요. 신해박해라고 하는 거는 신해에 있었던 우리 신해통곡 그때 그 해인데 노론 벽파들이었어요. 정조로부터 조금은 이제 배제되었던 노론 벽파들이 당시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남인들이 정조 때 많이 등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인들을 좀 제거하려고 남인들이 당시에 일부가 남인들 중 다가 아니고 남인들 중에 일부가 이 서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을 하나의 평등 사상을 담고 있기에 이걸 가지고 신앙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고 일부는 또 정약용 같은 분들은 이거는 학문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이든지 학문이든지 이 서양의 새로운 학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구를 그중에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신앙으로서의 가장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전라도의 권상현 윤지충 같은 이런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남인들을 조금 어떻게든 간에 딱 치려고 했던 거죠. 하나의 정치적 계략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정조 죽고 난 다음에 순조 때뭐 합니까? 요거 세례받은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정약용은 물론 신앙이 아니고 학문을 받아들였지만 같이 다 엮어서 그냥 다 같이 엮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무슨 박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해유. 그렇죠? 해유. 그렇죠? 요거는 순조 때 1801년도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 때 이때는 이승훈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이 처형되고요. 정약용하고 정약전 형제들이 어디 갑니까? 동생이었던 정약용은 저기 전라도 광진으로, 형이었던 정약전은 지금의 흑산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500권 책 쓰고, 형이었던 정약전은 거기서 이제 섬에 가니까 뭐한 거야? 맨날 이 물고기 생선, 그쵸? 물고기라든가 뭐 생선이라든가 생선이 물고기지, 그렇지?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패류 이런 것들 보면서 맨날 해산물들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쓴 책이 옛날 흑산도를 자산도라고 불렀거든요. 흑산도가 자산도여갖고 자산도에서의 어자원의 보고다라고 해서 자산어부라고 부릅니다. 다는요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이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EEJ라고 하거든요.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하는데 당시 이제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여갖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잘하네. 흥선대원군이 속았다 싶은 거지. 야, 너희 프랑스 신부들 일로 와봐. 그래서 제거한 거야. 죽인 거야. 그중에 2명이 살아남아갖고 이제 중국에 있던 프랑스 함대를 건너가갖고 이제 프랑스 함대에서 이제 누구를 친 겁니까?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병인 박해였고 앞에 게 병, 그 다음에 이었던 프랑스의 침공을 병인 양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병인 박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 때인데 이것도 왕은 고종이었으니까, 그렇죠? 1866년도. 순서가 그냥 가나다예요, 가나다, 그렇죠? 요거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거 제가 이거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여러분께. 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듣고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있었고, 요거 다 따로따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호패법. 자, 여기서 호패법 실시가 아니고 호패법 무슨 실시 나왔습니까? 제실시죠.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호패법 실시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호패법 실시 딱 보고는 태종이다라고 해갖고 근데 여기 다행히 이건 태종이 없어요. 만약에 태종이 나왔으면 바로 그 여러분들 거기서 찍었을까? 이거 제가 못 봐갖고
자, 보세요. 군종이 정말 이괄의 난이 나왔네. 그렇죠? 호필법은 반정 직후, 반정 나왔네. 그렇죠? 이괄에는 나왔고 반정 나왔다. 이괄의 난이 왜 발생해서? 이 왕의 반정 당시에 공신이었던 이괄이 공신책봉에서 뒤로 밀리고 밀리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누굽니까? 반정 두 번밖에 없네. 중종 반정, 인조 반정. 근데 이괄의 난은 인조네요. 인조. 그럼 인조 묻는 거네. 인조. 역분조 이거 태조 왕건. 삼정 이정서 이거는 세도기 때, 그렇죠? 세도기 때 임술로 봉기 때 설치한 거고요. 신의통곡 이건 정조고요. 영정법 누굽니까? 사도요. 영정법이 바로 인조가 되겠네. 그렇죠? 인조 때 균형법이 영조가 되겠고요. 그렇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요거 볼게요. 가만히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구황 차려, 금양잠농, 농사직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어우 씨, 자. 이번 때 어려운 게또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좀 어렵다 봐요, 이것도. 교재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냐고. 교재 있는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보고 내용까지 다 보려면은 사실 이거는 뭐 한두 달 갖고 되지 않죠. 몇달 있어야 돼. 몇달 정도 공부해. 최소한 뭐 5개월, 6개월씩 이상씩 공부해도 마칠까 말까요. 구황차례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거 명종 때막 임꺽정이나 발생하고 흉년이 계속되니까 당시 국가에서 초금 목핍, 풀뿌리, 나무 껍질 먹는 법, 도토리 먹는 거 이런 것들 가르쳐 정리했던 책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죠. 양잠재배, 화북지방 농법. 이건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 속에 한건 고려 말에 들어왔던 농상지묘라는 거죠. 이암이라는 분이 갖거든. 농상지묘. 알겠죠? 금양잠록은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사찰이죠.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벼슬에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의 금천, 양천, 금천구, 양천구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면 금천인데 그게 하천이었어요. 원래 금천과 양천 사이에 있는 요 시흥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혼자 스스로 농사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겸손하게 뭐라 했어요? 제 기록은 그냥 잡스러운 기록입니다. 하면서 잡록이라고 한 거예요. 상품작물 이거 아니에요. 상품작물 재배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여기 들어갈 리가 없죠. 이거 전 초기인데 상품작물은 저는 후기잖아요. 농사지선 정초 변화무등 우리 풍토에 맞는 어렵지만 3번이 확실하게 우리 풍토에 맞는 이건 우리가 공부했다면은 여러분 3번으로 바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측이라고 하지. 자, 이 산림경제는 누구냐? 홍만선입니다. 홍만선. 농촌생활 백과사전 이건 서유구가 한 거는 바로 밑에 있는 임원경제지가 바로 그 임원경제지입니다. 이건 임원경제지. 자, 감희맹이 손수 농사를 지은 경험과 견문을 종합하여 한 거다라고 한 거는 자, 요건 뭘까요? 아까 금양잠록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품작물재배 이게 바로 산림경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섞어놨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이 아니고 좀 어렵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색경을 이것도 또 농서하고 또 만나요. 농서. 이분이 쓴 농서예요. 사문논적으로 몰려갖고 했던 이 소론 출신의 이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썼던 농서가 바로 색경이 되겠습니다. 농서. 색경.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 당시에 배척되었다. 누구냐? 박세당이라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박세당. 이분은 소론 출신으로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분의 업적 두 개를 좀 보자면 이분은 색경이라고 하는 역시 뭐냐면 색경이 뭐냐면 상업적 농업이에요. 상업적 농업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상업 관련된 상품 재배 뭐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색경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렸죠. 사악한 문장으로 나라를 어지럽혀서 난잡한 적신이구나. 이때 누구로부터?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로부터 이렇게 당합니다. 이분이 뭘 썼길래?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왜 몰렸냐? 사변녹, 생각의, 생각사자, 생각의 변두리에서 제가 기록해봤는데, 아니, 지금 노론들, 그 전에 소론, 서인들부터 노론까지 계속해서 성리학을 교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오직 성리학밖에 없대. 다른 건다 쓰레기라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면서 하니까, 아니, 성리학이란 것도 사실상은 공자님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부분들을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원이네요. 저는 해석투로서 생각의 변두리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꼭 공자님의 그 주자 그 성리학을 만드신 주자가 이 공자님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니까 나는 새로운 해석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백과 육경 등에서 한번 새롭게 찾아보면 안 됩니까? 생각의 변두리에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너 주자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는 거니? 어? 사악한 문장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잡한 촉신 새끼야. 너 죽을래? 이러면서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사변녹슨 사람이야. 그렇지? 5번이죠. 처음 시원조 도입한 분은 효종 때입니다. 김육이라고 하는 당시 재상이에요. 3대 재상에 불렸던 효종 때. 거중기 설계했던 이분은 누굽니까? 정약용. 요거는 설계했던 거는 이거는 어디 기기도서 참고했다. 역시 49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 정약용 정조 때죠. 화성 지을 때 이거 참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제 공사 기간을 당겼죠. 조의제본 작성했던 게 누구예요? 김종직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천체운행의 위치를 하는 혼천이. 아, 혼천이 그러니까 또 세족 이런다. 이거는 천체운행가인데 이거 혼천 혼의고 혼천이는 이거 홍대영이에요. 저는 후기 얘기하면 홍대영입니다. 홍대영.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유견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농을 했다가 결국 사악한 문장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박세장이다. 5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문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25번까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문제 한 제가 볼 때 한 4문제 정도가 상당히 여러분에게 좀 까다로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5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잠깐 숨을 돌린 다음에 이제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죠. 가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효명세자라고 나왔는데 사실 효명세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효명세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순조의 세자였죠. 결국 이 안동 김씨 가문들, 그렇죠? 이 외척 가문들에서 결국 제거되었던 인물이었었죠. 비운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입학한을 그린다. 뭐 왕 세자가 입학하면은 뭐 향교에 입학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성전에 공자 신의를 순에 올린 후, 그쵸? 저 서울, 당연히 한양 수도겠죠? 그쵸? 명륜당에 가서 승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성전, 명륜당,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기관이, 아, 성균관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균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칠제는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고려시대잖아요. 국자감. 예종 때 국학 칠제에서 국자감에다 칠제라는 전문 강자 두었다고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예종이라는 왕이었죠. 고려시대 때 관학진흥책이었죠. 저게 부목구년에, 그렇죠? 지금 세자가 지금 이제 지방에 가서 지금 공부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기는 향교예요. 3번도 향교죠. 생원시나 진사시, 이 속가시험이잖아, 그렇죠? 속가시험이었던, 예비시험이었던 생원시, 경전시험 보는 거, 진사시, 문학적 재능시험 보는 시험이었죠? 합격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그렇죠? 속가 합격자들에게 보통 이제 입학자격을 주어진다. 요게 성균관 맞습니다. 한어, 외어, 여진어, 이것도 한 뭐예요? 이 주변에 외국어 아니야, 외국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건 사역원입니다, 사역원. 여기는 주로 이제 역관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문서가 사이에 있었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는 약간 좀 뭐 어렵다기보다는 중 정도의 문제인데 자, 가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는 지금은 이제 지부복골 척사소라 그래가지고 이거 최익현이 올렸던 글입니다. 최익현이 올렸던 글로서 최익현이 강화도 지역에 반대하면서 이제 다섯 가지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보통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양적이나 다름없다고 그쵸 서양 놈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놈들이란 말이지라고 하면서 이들의 요구했던 강화도 지역을 반대한 거죠. 강화도 지역 체결을 하려고 하자 반대한 거예요. 자, 나는 요게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올렸던 영남 만인소죠. 영남 지역에 있던 유생들의 상소문을 올려서 보냅니다. 뭐 때문에? 자, 당시 이거 이유는 뭐냐면 조선 책략이란 책이 1880년에 조선 책략이란 책이 들어왔었죠. 누가 들어왔어요? 이자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었던 2차 수신사 건너갔었던 김홍집이 갖고 온 책이에요. 이게 이 김홍집이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왔다고요. 이 조선 책략. 조선의 방책과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게 누가 쓴 거냐면 황준센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 쓴 거야. 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 쓴 건데 내용이 뭐예요? 조선아 너희들은 러시아를 막아야 돼. 그러려면은 친중하고 중국과 친해야 되고 말이 자기들 청나라와 친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일하고 그다음에
연미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의 나라가 조선은 뭐냐? 러시아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가 지금 자기들이 견제하는 나라가 러시아거든. 그동안까지는 이 조선의 나라는 자기네 청나라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국경을 맞다면서 자꾸만 조선한테 껄쩍거리고 있는 거야.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결탁을 해야지, 연결해야지, 니들이 살수 있다. 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당시 김홍집이 갖고 들어왔는데 왕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야, 그래, 괜찮다. 특히 요건 이미 됐으니 연미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뭐한 거예요? 이제 청나라의 주선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조약을,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이제 시도하는데, 그래서 유생들에게 이걸 돌린 거예요. 뭐 전쟁책을 유생들 한번 읽어봐라. 어떠냐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이만손이 영남에 있던 영남들의 상소문을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 지금 중국은 우리가 어쨌든 청나라하고는 200년 동안 사대했는데 더 친할 게뭐 있냐고. 일본은 우리한테 매여 있는 나라인데 뭘 얘하고 뭘 결탁하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혐의도 없는 나라야 얘네들. 우리하고 국경만 맞닿아 있지. 어떤 혐의도 없어. 그런데 그 혐의가 없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아니, 저기 먼 바다 건너 있는, 아직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 몰라, 미국이 누구 어떤 나라인지. 이 모르는 나라하고 우리가 결탁한다는 건, 연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 거죠. 근데 고종이 뭐라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이만손 유배가고 말죠. 유배갑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후에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조미소 통상 조약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후에 조미소 통상 조약이 체결된 거니까, 그렇지? 이건 아니죠. 거중조정 포함됐잖아 여기에는, 그렇지? 아 이거 아니고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강화도 조약 반대했지만 강화도 조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조일소 조교 했잖아. 그러면서 1차 수신사. 수신사는 뭐예요? 강화도 조약 체결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사신들을 파견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단이 수신사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건너갔죠.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일동기후라는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서. 일본은 실로 대단하더이다. 뭐, 요딴 말을 남긴 거죠. 이 김기수라는 인물이.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반대한 건데 결국 하고 체결했고,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파견했고, 2차 수신사로 갔던 게 김홍집이었고. 오케이?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는 이거는 1885년도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죠? 요거는 1866년도. 병인양도 있었던 그 해, 평양에 이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약탈해 버리자 이제 불태워버린 거죠. 양원서 부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병인양조잖아, 그렇죠? 같은 시조 같은 애, 그렇지? 흥선대원군 시기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잠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은 김상철이 말하기를 도성의 생계는 점포를 보내놓고 사고팔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강이 엄하지 않아서 어물과 약재 물건의 이익을 중간에 독점하는 도고가 나왔네. 도고, 독점도 도매상의 사재기한 놈들이에요. 도리치기 하는 놈들이지. 물건을 아예 완전히 한 번에 사들여갖고 물가를 뻥 올린 다음에 물가를 엄청 올린 다음에 그때 이제 팔아버려갖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세력들이 도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한 거야? 평시서에서 이거를 감독해야 돼. 불공정 거래 같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게 평시서. 원래 고려시대 때는 경시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경시서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세조 때쯤에 평시서로 바꿨잖아. 그쵸?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두 개를 봤을 때 이게 조선이란 나라고. 이건 조선시대 때부터고 도고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런 어떤 하나의 불공정 거래가 이제 만연했던 시기. 요게 조선 후기입니다. 사대제기. 우리 허생전에서 허생이 바로 이제 이 도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언제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청요직 통촉으로만 서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도 문과응시를 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요직 맑고 중요한 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진출했나 안 했나 했죠. 영조 말년에 이제 서울이 이제 문과응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정조 때 국정과 검서관에 서울들이 등용되었고 이때 그리고 철종 때는 신해 허통을 통해서 청요직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한글소설 그쵸. 서민문화의 발전 맞고요. 동국문헌 비고가 누굽니까? 영조 때 대표적인 한국학 백과사전책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죠? 연포의 외관. 자, 이것도 좀 약간 중인데, 우리가 기억나죠? 세종 때 삼포를 개항했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연포가 울산이고 제포가 진해거든요. 삼포를 개항했다. 삼포를 개항했다. 이후에 개해 약조를 체결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자, 부산포만 열었죠. 이제 임진왜란은 우리가 다 안 열어준 거야. 삼포를. 부산포만 열어주고 이제 제한된 무역 범위도 줄여가지고 맺은 약조가 기유약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기유약조. 이건 광해군 때였죠. 그러니까 후기 때는 어때요? 연포가 안 열었어요. 부산포만 열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X예요. 그렇죠? 판소리, 그렇죠? 이 서민문화. 판소리, 산대놀이, 탈놀이, 그렇죠? 탈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29번. 신병창이 땡땡 앞에 나아가 품에 있더니 이르기를 뭐 등등등하고 47권의 서외는 모두 향사를 중단하고 사액을 철폐해라. 47개의 사액서원만 47개의 사액서원만 남기고 다 없애래. 사액서원만 국가의 허가를 받은 서원 빼고는 나머진 다 뭐하래요? 철폐. 사액서원을 제외하고 모두든 서원들은 철폐하라라고 했던 분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우리가 공부했다면 알죠.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종로와 종각제 석합의를 건립했다. 옳은 거 맞네요, 이거.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청부대 이거 효종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북벌을 하면서 북벌한다고 했는데 북벌 안 하고 뭐 합니까? 청을 도와주잖아. 청이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경 문제가 있으니 러시아, 라선을 러시아를 했죠. 러시아를 정벌하려고 조선아 군대 좀 보내라. 해 갖고 우린 지금 이제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 만들었는데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한 거야. 숨겨야지. 뭐 숨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청을 정벌할 생각이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조청부대를 두 차례 파견해서 매우 잘 싸웠다라고 났죠. 북벌의 허구성, 북벌이라고 하면서 청을 정벌하겠다고 하면서 청을 도와줬잖아. 이게 나선 정벌이 청을 도와준 거예요. 공노비 예방은 순조 때 1801년대 공노비 6만 6천 명 알겠죠? 6만 6천 명 해방시켜줬던 거 맞고요. 총수 설치한 거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는 뭐 어영청, 그다음 북한산성 방비를 위한 총용청, 남한산성 방비를 위한 수어청 이런 것들 설치했던 게 인조 때. 이괄의 난과 호란을 겪으면서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 설치했던 거죠. 경국대전 편찬했던 거 완성했던 게 성종이었죠. 그렇죠? 흥선대원군 이거 쉽잖아.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30번 가겠습니다. 우정청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행한 국내 최초의 우표입니다. 자, 뭐 문이라는 우표가 뭐 글씨가 있고 하지만 김옥균이 주장 이걸로 우정청국이 폐쇄되었다. 이건 뭐 때문에 폐쇄된 거야? 갑신정변이죠. 이것도 쉬운 문제. 84년도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건양이라는 점은 을미개혁이고요. 을미개혁. 그렇죠? 단발령식이 반발해서 나왔다. 이거는 뭐 을미의병이네요.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반주생들이 이제 그 앞에 을미개혁 앞에 있었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안의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을미의병을 일으켰죠.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 설치한 거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 당시에 이제 폐정 개혁안을 결국 정부에서 받아들였죠. 농민들의 요구했던 폐정 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 우리의 자주적 개혁 기구 교정청 설치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했죠. 개혁을.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을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이게 그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없앴죠. 일본이.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광무개혁이 되겠고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때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일본 공산화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중간에 발을 빼죠. 발을 빼면서 일본이 뭘 맺었냐. 자, 이때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맺은 게 한성주야. 그러면서 배상금 13만 원 가져가고 또 공사비 신축비용 내래. 나쁜 새끼들이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뭐냐면 이건 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죠. 청과 일본 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됩니다. 청과 일본 간에 텐진에서 청과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내용은 뭐냐. 일단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일단 철수시키자. 그리고 유사시에는 양국 군대를 공동 출병한다. 상대국에게 알린다는 거. 상대국에 알린다는 얘기는 공동 출병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담았던 게 턴지죠. 갑신정변 이후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맞는 거. 오케이. 정답 5번. 자, 31번입니다. 백동화를 제1인권으로 바꾼다. 백동화 사용할 수 없다니 손해보다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딱 봤을 때 무슨 사업입니까?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 이것도 쉬운 문제. 1904년도 1차 한일협정, 1차 한일협약 때 들어왔던
재정공은 맥아따의 주도로 이제 1905년도 5월부터 실시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당시 많이 쓰던 화폐가 백동화라는 화폐거든요. 백동화 또는 엽전이라서 상평통문인데 백동화가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뭘로 이제는 일본에 있는 은행 화폐로 바꾸자. 권 화폐로 바꾼다. 우리가 한국은행 권 화폐가 있듯이 일본 제1은행 권 화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금융을 지들이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맥아따라는 재정고문이 1904년도 이전에 1904년도 1차 한일박 때 1차 한일박 때 재정고문을 뒀던 맥아따 외교고문은 스티븐스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중에 맥아따가 주도했던 사업으로서 우리의 금융을 예속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교환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백동화도 어떻게 한 거야? 그대로 이 액면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한 거야? 갑을병, 갑종, 을종, 병종을 해서 부등가 교환이죠. 부등가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갑종은 1대1로 을은 5분의 1 가격, 병은 아예 가격을 쳐주지 않겠다. 근데 대부분이 병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당시 백동화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 어떻게 될까요? 완전 폭망이죠. 민족 자본 폭망. 그럼 민족 자본 폭망이고 이 돈을 갖고 있던 은행들 폭망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민족은행들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세금 못 내니까 국가도 폭망입니다. 국가 재정 폭망.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없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한 거야?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빌려줄게. 이런 거죠. 차관 도입이죠. 거기다가 차관은 이것만 뿐만 아니고 뭐 각종 철도를 만들 때도 다 계속해서 차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그 전부터 쌓이고 쌓인 차관들이 1907년 가면 뭐가 나 얼마 정도입니까? 13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이거는 거의 뭐 대한제국의 거의 2년치 예산입니다. 2년에 걸친 이산 2년간의 예산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 액수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결국 이렇게 금융적 이 자본을 예속당하게 된다면 우린 그들이 결국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빚을 갚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됐던 게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동 같은 인물들이 중심으로 실시했던 게 국채보상운동. 연결을 하시면서 보면 돼요. 알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쉽죠? 금속류 회수령이라고 하는 건 뭘까? 회수를 왜 해요? 전쟁 물자로 쓰려고. 이건 언제예요? 민족말살통치기예요. 4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말살통치기 때 국채보상운동 배경이잖아. 이거에 대한 배경이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한다면 맞겠지만 아니죠. 산미증식계획은 이건 1920년대. 알겠죠? 물산장려회? 이거는 이 국채보상은 또 다릅니다. 국채보상은 나라빚 갚자는 거. 물산장려 등은 우리 물건 사자라는 거죠. 이것도 1920년대. 그렇죠? 오케이? 자,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아,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게 이 건청궁의 조선 최초의 전등 가설 이걸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연도를 몰라도 어느 유추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언제 설립됐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최초는 연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1887년도에 최초의 전등이 가설입니다. 이게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러면은 이후에 사니까 이전에 이거와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광해원은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이죠. 서양식의 근대적 병원이 바로 광해원인데 이게 갑신정변 이후 1085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순보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이었죠. 근대적 신문입니다. 이거는 방문국이 83년도이니까 이것도 다시 83년도입니다. 기기창, 제가 그랬잖아. 방문국, 기기창,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화폐 만드는 곳, 전환국, 그쵸? 그 다음에 우정국, 딱 83년, 84년도 이쯤이야. 알겠죠? 동문학, 이것도 최초의, 뭐냐면 이거는 통역관 양성소,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였던 원산학사가 지어진 시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최초의 철도는 제가 이거 49회에 제가 심화 해설 강의 때도 이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거 나온다고, 그렇죠? 최초 오류. 우리가 최초의 철도 1899. 전차도 같은 시기였잖아요. 1899, 그렇죠? 전차가 몇 개월 좀 빠릅니다만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갖고 뭐 같은 연도 갖고 순서를 배열하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이건 최초의 철도.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철도가 언제예요? 경부선이 1905년이고 그다음에 경원선, 원선하고 원산과 연결하는 게 1906년이고. 그리고 나중에 호남선 나오는 거는 이건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최초류 이거 경인선 서울도 노량진부터 제물포까지 33.2km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되겠어요. 1896이니까 이후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33번 갑니다. 우금치 전투 나오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 2차 농민 봉기 때 발생했던 거죠.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 때 발생했던 거. 동학 농민 운동이죠. 몇차 봉기가 아니어도 동학 농민 운동이란 거 안다면은 우리가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이소웅 유인석이 주도한 거는 이건 뭐냐면 춘천 유생 이소웅, 제천 유생 유인석은 을미의병 때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이제 각각 춘천과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황토연, 그쵸? 동학농민운동 당시 1차 봉기 때 황토연, 황룡천, 황토연 전투 기억나시죠? 이후에 이제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맞는 거. 한성조약은 언제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는데 갑신정변 때 일본이 배상금 13만 원하고 공사관 신축 비용 달라고 했던 거. 허니욱전은 이거는 독립협회 때죠. 독립협회 활동이죠. 하고 관련된 거. 안핵사 파견된 건 이건 언제? 임순용 모기 이 세독이 때. 세독이 때 이제 삼정의 문란에 못 이겼던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박 교수가 이제 안핵사 감찰관으로 밀란 터질 때 이제 감찰관으로 보냈던 걸 안핵사라고 하거든요. 안핵사 파견했던 거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 아니 정답은 몇 번? 동학농민 관련된 건 2번밖에 없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토 하면은 우리가 이토일호봄이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 전달, 고종이 접견하고 협상 초안 제출,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강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 진행, 그쵸?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 그 고종이 옥새 찍자는데도 그냥 뭐한 거야? 강제로 그냥 조약을 체결한 거죠. 대신들 모아놓고는. 거기에 이제 여기에 협력했던 대신들, 그 5대신들이 을사오적 아니겠습니까? 이지용,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 다섯 새끼들, 이 다섯 놈들. 요놈들은 을사오적이잖아. 그쵸?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지. 고종이 옥새 안 찍었는데 그놈들이 그냥 도장,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박재순의 도장을 대신해서 찍었거든요. 이거 언제야? 을사늑약이야. 을사늑약. 1905년 11월 달에 있었던 을사늑약입니다. 이때 뭐한 거야? 우리가 외교권 뺏겼잖아. 그쵸? 거기서. 앞으로는 일본 외무성에 경유하지 않고서는, 일본국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3국과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걸 담당하는 관리로 이제 통감을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요거는 을사늑약 관련된 거, 전개된 결과로 오른 것인가? 대한국 국제는 이거는 언제예요? 1899년도. 아니에요. 이건 대한제국 처음에 설립됐을 때, 처음에 건국했을 때만 얘기한 거고, 별기군 교관. 이거 언제예요? 이거 80년 통일기무아문 때 통일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설치하고 그 교관으로 일본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임오군란 때 이제 구식군인들이 반발해 갖고 공사관 찾아가서 교관 죽여버렸잖아. 호리모토라는 새끼를 똥꼬를 찔러버렸죠. 외교 막탈하고 통감을 설치했고 이게 맞는 거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거쳐 옮겨온 아간파천. 아간파천 맞죠?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제부터 러시아 함대가 일본에 격침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언제야? 러일전쟁에 있던, 러일전쟁 때죠, 러일전쟁. 1904년도, 그쵸? 을사늑약은 모두가 이제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 대한 포기선을 한 다음에 이제 이토가 건너가서 이제 체결한 거니까. 이때는 아니죠. 격침된 다음에 모습입니다. 그쵸?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오케이. 자, 35번입니다. 요거는, 난이도 최상. 예.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 난이도 최상입니다. 우츠리스크라고 러시아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명망해도 독립운동가 땡땡이 거주했던 곳이다라고. 대동국무 사장에 취임했으며, 건너페르 조직하고. 그 건너페르 조직하고 건업신문을 발간했다면, 이거 딱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상설밖에 없어요. 이상설. 이상설은 우리가 이제 건너페와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분은 이상설이 아니고, 이때 뭐, 이상설이 뭐는 주도하겠지만, 이분도 이제 여기에 가명하시죠. 최재형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재형.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아마 독립운동가일 겁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뭐 엄청 많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친일파보다는 훨씬 적지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열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우리가 배우는 그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기 상당히 힘든데 그렇죠? 도대체 이분 누구지? 라고 할 정도인데 이분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알아놓읍시다. 이분 같은 경우인데 당시에 이제 이동희와 함께 뭐 명예전을 출입되었고 전노 한족 러시아 전 러시아의 한족 대표라고 해서 전로중앙총회라고 하는 전노 한족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추기했고 일본군이 사용한 4월 참변으로 20년에 우수대에서 순국했다라고 나오는데 최재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이에요. 한중군의 하얼빈을 지원했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숙마교 회원 이근영 같은 분입니다. 안귀순 이근영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거 멕시코에다 한 거죠. 멕시코. 멕시코에다가 이제 무예를 숭상한다 그래갖고 세운 학교입니다. 이거는 신체호생이죠. 조태면서는 강도 일본은 내쫓으시지만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 폭력이 우리의 유일한 혁명 무기다. 이렇게 발표하셨던 분. 대중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한인 무장부대. 박용만이 되겠고요. 신한청년단 결성하고 파리광역 참석한 거는 김규식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최재형인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많이 어렵죠? 가단체입니다. 좌우가 합쳐서 창립하다. 일제강점기의 최대 단체고 정우회 선언을 작성했고 이상재가 회장으로 추대했고 지회가 설립됐고 농민운동을 지원했다.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아, 이 단체 알수 있어요. 충분히. 신간회입니다.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죠. 신간회. 1927년도에서 31년도까지 유지됐던 단체로서 당시 누가 했습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역시 좌우합작의 어떤 모습이었고 일제강점기 최대 단체로서 140여 개의 지회와 그다음에 4만 명의 회원을 거느렸던 엄청난 큰 단체였었죠. 그렇죠? 자, 이들은 3대 강령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3대 강령 뭐였습니까? 정경당기, 정치적 경제적 각성, 정치적 경제적 각성, 그다음에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배격함. 기회주의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제에 협력했던 누굽니까? 자치론자들이죠. 이광수, 최남성 같은, 최애린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자치론자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치하자는 그런 개새끼, 자, 나쁜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친일파들을 배격한다는 게 이게 이들의 목표였죠. 이들의 강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우회선은 알죠? 정우회선은. 이때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이게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의 하나가 이제 정우회 선언이죠. 뭐라고 하냐?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부르주아적 민족주의,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너희들의 어떤 성향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 참작하겠다. 다만 뭐야? 타락하지 않는 한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 타락하지 않는 한. 그렇죠?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먼저 민족주의에게 손을 내민 거야. 그러면서 타락하자는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잠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애들이 아까 누구라고? 자치론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제와 타협한 세력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그들 말고는 너희들과는 우리가 결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평양 자기에서 이거 신민회고요. 자, 이파종 선언은 도쿄 유학생들인데 이 도쿄 유학생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 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인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닙니다. 제국신문은 누굽니까? 당시 대한제국의 관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종일이라는 분이 만들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서민과 부녀자들 주로 이제 독자로서 순 한글로 간행되었던 신문이죠. 어린이날 제정했다. 이건 천도교와 관련됐네요. 천도교 소년회. 광주학생회장 진상조사 파견했던 건 신간에 맞죠? 정답은 5번. 오케이.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함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진황지. 진황지가 뭐예요?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를 50여 개를 일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서 도하에 인심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다. 일본 놈들에게 지금 황무지를 지금 개간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송수만, 심상진 등이, 살림과 하천 및못 원현 황무지를 일본이 청구하니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느라. 막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들이 우리의 황무지, 즉 진황지, 못 쓰는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그런 행위들을 막아야 됩니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어떤 단체입니까? 보안회잖아. 보안회. 1904년도 만들었던 보안회. 애국 개몽 운동의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고요. 독립문은 독립협회가 되겠고 형평사는
누굽니까? 조선형평사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었죠. 1923년도에 시작했던 황국중앙총상회의. 대한제국 시기 때 중앙에 있는 상인들의 모임, 누가? 시전상인들이죠. 시전상인들, 그렇죠? 이건 1898년도 독립협회하고 같이 활동했던 거야. 어쨌든 보안에는 요거 황무지 개헌권, 황무지, 그 다음 진황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38번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1920년 10월 백운평, 어랑촌, 고등학. 내가 맨날 그랬잖아. 김자진 장군은 뭘 좋아한다고요? 김자진은 뭘 좋아한다고요? 고등어 좋아한다고요. 고등어, 고동화, 어랑촌. 자, 뭐도 좋아한다고요? 완두콩도 좋아한다고요. 완누구, 그쵸? 완누구. 그 다음에 천백, 천수평, 천수평, 백운평. 요게 이제 청산리 전투 당시에 싸웠던 전투 지역입니다. 6일 동안 10차례 전투하는데 청산리는 가장 대표하는 곳이고 그 이외에도 고동화, 어랑촌, 완누구, 천수평 다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언제야? 청산리 전투 당시에 전투지예요. 전투지. 지금 이건 전투지, 청산리 전투 얘기하는 거죠. 호루군과 협력해서 진행했다. 이건 1930년대, 31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에서 중국을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일본이, 그쵸? 일제가. 그러면서 당시 어디서? 만주 지역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군들과 중국군들이 연합을 한 거야. 그 한중 연합 작전이라고 하죠. 이때 호루군과 연합했던 게 한국 독립군들이었죠.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제 지도했던. 이거는 한국 군이고요. 이거는 충칭 정착 이후에 역시 이때도 지청천이 이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OSS. 대한민국 의정 수립에 영향을 미친 건 3.1 운동이고요. 조선 광복회 지원 아래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천포 전투 같습니다. 동북 항일 연군, 동북 뭐 항일 연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김일성이라는 놈이 보천포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죠. 대한 독립군, 그렇죠? 이거는 홍범대 대한 독립군, 대한 국민군, 그다음에 국민회군, 그다음에 대한 도덕부군, 도덕부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연합 부대들과 함께 했다. 제가 청산전투하면서 그렇죠? 북로 군정서군,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의 여러 부대 이렇게 항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누가 도참했어요? 천주교에서 만든 무장단체가 있었죠. 의민단이라고. 의민단도 이 전투 여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천도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무장단체 의민단. 요거 우리 심화시험에 나왔던 기출이었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왔었던 거예요. 정답은 이거 청산전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최상, 난이도 최상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 조직했다. 그 다음에 서간도로 넘어, 서문부로 넘어가서 경학사 신흥과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회영, 이시영 형제를 떠올리고 이회영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동영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동영. 이번 시험에서 아까 인물 문제 중에서 최재원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을, 선생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다 공부한다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인물들 어마어마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도 이런 분들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수험생 중에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맞추는 수험생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1-2%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이런 인물들 우리가 독립운동가 때 다 기억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초대의장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의장 맡았다. 의군부 조직한 게 임병찬이거든요. 임병찬. 독립운동 지혈사 피나는 역사 누굽니까? 박은희 선생이고요. 저는 건국동맹은 여운형이 되겠고요. 헤이그트사 파괴했던 분이 이상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회용이 없네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건 다 아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누굴까? 임병찬일까? 아닐까? 사실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여기에 정리하시고 아까 최재형 문제라든가 지금 이동영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보시고 그냥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고 하면 돼요. 따로 더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라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나오면 아마 유사하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인물들까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0번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자, 근현대사 파트가 특히 어렵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을밑대 지붕. 이건 근데 우리가 많이 봤던 사건이야. 1인 시위. 31년도 1인 시위. 뭐였죠? 강주룡 당시 저 평원 고무공장, 평원 고무공장에 다니던 강주룡이 당시 임금삭감, 환경, 노동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내세워갖고 1인 시위를 해갖고 어디에다 평양 을밑대 올라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사건이죠. 을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31년도야.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20년대는 주로 생존권 투쟁이었다. 그렇죠? 생존권 투쟁. 그래서 이때 생존권 투쟁하면서 자 생존권 투쟁이었고 생존권 투쟁 가운데서 있었던 게 누가 있었습니까? 생존권 투쟁. 이때 이제 19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 49회 문제였었죠.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고 1929년도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죠. 원산노동자 총파업. 원산노동자 총파업.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점이,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 이거라고 했죠. 이때 이제 이게 거의 1년에 걸쳐서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데 중간에 뭐 국외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들어주고 우리는 안 들어준 거야. 왜? 우린 식민지였거든. 영국, 프랑스, 일본 노동자들 물론 지지선언을 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요구들은 들어주는데 우리가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때 노동자들이 결국은 우리의 적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구나. 이때부터는 30년대부터 뭐가 된 거예요? 비합법적. 왜냐? 이때부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우리의 모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합법적.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이제는 이때 당시에는 뭐 조선 노농총동맹이니 조선 노동총동맹이니 아니면 조선 농민총동맹이니 하는 이러한 큰 단체를 중심으로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비합법적 뭐 농민조합 또는 노동조합 형태로 소규모 형태로 운동을 벌여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특히 언제부터 원산원 총파업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주의가 이쪽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이쪽에 가 결합을 하는 그리고 결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30년대 특히 광주령 이후에는 큰 단체들이 없고 이렇게 조그맣게 소규모 조합의 형태라든가 1인 시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은 27년도에 정확히 27년도인데 이거 그러니까 30년대 이거 이후에는 아닌 거고요. 노동 공제는 20년도고요. 자, 보세요. 이게 31년도인데 전시 징용 정책이 언제야? 우리 징용령이 언제예요? 1937년도 중일 전쟁 이후잖아. 그렇죠? 그리고 징용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39년도에 징용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사령 제정은 1910년도에 제정이 됐고 원산노총파 29년도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건데 이거니까 이유니까 정답은 3번밖에 정답이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1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사건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아,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임종국 선생 흉상, 망향의 동상, 독립기념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임종국 선생 흉상이라든가 망향의 동상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이게 있는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 독립기념관 저도 어릴 때 많이 갔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같은 걸로 중간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답사로 가기도 하고 이러던 거죠.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좀 안다면 알 수 있어요. 천안이에요. 천안. 그리고 유관순 열사 3.1운동 당시에 아우네 장터. 이게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입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들이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만약에 독립기념관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천안인데 그러면 알 수 있죠. 근데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 했을 당시에 그게 천안 아우네 장터 천안에 있는지 그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답은 그때 몇 번이냐? 3번이에요. 4.3 사건은 뭐야? 제주도고요. 남영군묘 도굴 사건. 이거 충남 덕산이에요. 충남 덕산입니다. 근데 덕산이 천안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덕산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냐면 예산 지역입니다. 충남 예산. 이걸로 착각할 수도 있죠.
강우규 서울역에서 이제 사이토 총독한테 던졌습니다. 이게 서울역에 가면요, 강우규 와루 강우규 선생의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도포를 딱 날리는 그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서울 문재철 횡포에 맞서 소작진이 벌였던 것은 암태도인데, 암태도, 암태도가 그냥 전라남도 신안군이에요. 신안, 전라남도 신안군. 이거는 사실 이것도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아우네장터 천안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만약에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 이러면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시에 독립운동을 만세를 독립 만세를 외쳤던 곳이 아우네장터다 알면은 사실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42번 가고 있어요. 분화로드 운동하면 누구냐면요, 심훈이라는 분입니다. 심훈. 제가 이거 아마 이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독립의 그날이죠. 이분 여기 되게 약간 좀 과격한 어조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날이 오면 나의 살가주의 껍데기를 벗겨 이것을 북을 만들어서 신나게 내리치리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좀 약간 좀 쌀벌하긴 하죠. 자기의 몸에 내 몸에 있는 껍데기 가죽을 벗겨서 이거를 북 가죽을 만들어서 신나게 내리친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 31년 30년도 1년도에 발표했던 저항시예요. 이 분화로 운동이 뭐예요? 동아일보에서 했던 분화로 운동. 민중 속으로 해갖고 농촌 개몽을 위해서 각 지역에 이제 공부하러 갔던 분들은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근대 사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좀 교화시켜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자라는 게 동아일보 주도의 분화로 운동이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공모전을 벌입니다. 그 공모전에 당선됐던 게 바로 이 심훈 선생의 상록수예요. 이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아마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답은 심훈 선생은 그날이 오면 맞고요. 토월에는 이게 박승희라는 분인데, 이거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했던 연극 조직입니다. 이거 20년대 가 되겠고, 아리랑은 나은규가 되겠고요. 박승희라는 분인데, 뭐 사실 뭐 이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상고사는 이건 누구냐면 신채호 선생입니다. 고대사 연구했던 분.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언급했던 책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출에도 한번 나왔어요. 한 45회쯤인가? 6회인가?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기영이라는 분인데, 대표적인 이제 프로문학, 카푸 소속의 이제 프로문학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좀 이것도 어렵다. 자, 43번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 또는 조선말 큰 사전 누굽니까? 조선 어학회가 되겠죠. 조선 어학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조선말 큰 사전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모의 작전 했다고. 말을 모았다고. 그쵸. 이때 1931년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 큰 사전 만들려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만들어야 되고, 외래어 표기법도 만들어야 되고, 표준어 제정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우리말 큰 사전이야. 지금은 지금 국어 대사전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31년도에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21년도 연구회인데, 이거 31년도에 이게 개편됐죠. 확대 개편된 게 조선어학회가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 조선말 뜻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법 통일안, 그다음에 표준어 예정법, 그다음에 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말을 모았다. 그러다가 19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어문연구라는 탈을 쓰고, 어문연구라는 탈을 쓰고 우리의 국체,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이들을 치안유지법으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회원들을 다 구속시켜버리고 처형하고 죽이기도 했었죠. 고문하고. 대한문전은 이거 6.1준입니다. 6.1준. 6.1준. 우리 6.1준 하면 서유견문도 있죠. 대한문전이라는 국어문법서도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어문연구소 업문지, 이거는 이거 세도기 때입니다. 세도기 때 유희라는 분이야. 세도기 때요. 이건 업문지 이거. 왜 나오지? 자, 4번과 5번은 이거는 국문연구소입니다. 1907년도 국문연구소. 일제강점기. 그렇죠? 국권피탈 전에 이제 학부 아문에서 만들었던 국어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대표적인 주시경, 지석영 선생이 있죠? 주시경, 지석영. 주시경 선생이 국어 문법 이런 책을 썼었죠? 정답은 요거 조선어학회니까 2번이 되겠고요. 자, 44번입니다. 연통제 공소공판 뭐 히라마 검사 구형 뭐 나오고요. 자, 지금 가나 사건인데 둘 다 보니까 임시정부 관련이 있네. 연통제. 요때가 이제 임시정부 초창기 때죠. 연통제 교통구. 그렇죠? 그다음에 이봉창 나왔잖아요. 이봉창은 당시 김구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 속에서 31년도에 뭐 했습니까? 의열단을 모티브로 해 갖고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의열 단체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의 어떤 폭투척 사건 이후에 국민당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다시 한번 음식과 즉 존재감이 부각됐던 시기가 되겠지요. 그럼 대충 쳐봐. 1920 연통제 공소니까 연통제가 초창기 때 그렇죠. 한 23년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죠. 대동단계 선언은 1917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융희 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 자, 그날이 이제 뭐예요? 황제권 소멸했대요. 민권 발생했대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한국 최후의 날이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이거 우리 49회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죠. 대일선전선은 언제야? 일본에게 선전포고한 건 태평양 전쟁 이후죠. 41년도에 봉파하는 겁니다. 한국 국민당 35년도에 이동중에 만들었던 거죠. 누가? 김구선이 이동중에 만들었다고. 이후에 40년에 정착한 다음에 한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여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주석이 됐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한국 광복군이라는 직속 부대를 만들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도 하고 조선의 삼균주의를 뭘로 당시 건국 강령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상과하는 한국 광복군 이거 1940년도고요. 국민대표회의죠. 연통제가 붕괴되자 1924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임시정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러면서 23년도에 뭐 한다고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개조파, 창조파 같은 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개조파, 일부만 개조하자. 창조파, 모든 걸 싹 바꿔갖고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결국은 각자 자기 갈 길 가면서 임시정부가 위기였다. 그 위기 속에서 이 임시정부를 끌고 왔던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이 되겠죠. 백범 김구.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이 문서는 가가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초안이다. 건국강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주의? 삼균주의. 자, 조서항이 1931년도에 발표했는데 41년도에 드디어 이제 조서항의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뭘로요? 건국강령으로 삼고죠. 세계제를 균등하게 한다는 삼균주의. 뭘까요? 정치적 균등, 뭐예요? 보통선거, 그 다음에 경제적 균등, 우리 국가재산의 국유화, 그 다음에 교육적 균등, 무상교육이죠. 자, 보통선거, 국유화, 무상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균등이 발생하고 모두가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바로 개인부터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서항이 주장했던 삼균주의가 바로 이게 충칭에 정착했던 당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채택이 되었다. 대성학교는 신민회가 되겠고요. 대한가부 조직에서 친일파 처단했던 거는 박상진이 되겠죠. 박상진 같은 인물들입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세워서 독립군 양성하는 김원봉. 즉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김원봉의 의열단이 주도했던 거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신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하나? 고대 역사에,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너희들은 말이야.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준 거야. 이게 바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 근데 이분은 그런 거죠. 아니다. 마르크스의 그 유물사관이라면 우리도 서양처럼 똑같이 보편적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노예제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온 거야. 너희들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도 이미 근대화 됐었던 거지. 라고 이제 하면서 그대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게 바로 백남훈이 되겠죠. 사회 경제 사학이었던 백남훈. 정답은 몇 번입니까? 어쨌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7번 문제입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잘 잡았네. 나이스 캐치. 자, 46번, 이거 보기를 한번 보면요. 가는 뭘까요? 국회를 행한다.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한다. 자, 이것만 딸랑 보고는, 이거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주의로 만들었던 3차 개헌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자 그러면 틀려요. 오케이? 나하고도 안 맞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그쵸? 3차 개헌 때는요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예요. 거기서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쵸? 대통령이 있긴 있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뭐예요? 그냥 형식적이었고 실질인 건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내각의 책임자였다. 부통령 자체가 없는 거. 대통령이 있지만 부통령이 없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임기 4년으로 한답니다. 1차에 죽임할 수 있다. 자, 이거 뭘까요? 언제일까? 이거 1차 개헌이죠. 직선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의원 참의원을 구성한다. 이거는 사실 이 개헌의 형식적이어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은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그쵸. 협박해가지고. 벙커에다 모아놓고 협박해갖고 이제 깡패들 옆에 세워놓고도 이제 기립으로 결국은 이제 이걸 통과시켰던 게 1차 개헌 아니겠습니까? 발췌 개헌. 그래서 야당, 여당 애들이 결국 좋은 것 때문에 발췌해서 개헌했는데 결국은 여당 쪽에, 자유당, 이승만의 여당이었던 자유당 쪽에서 이제 주도해갖고 이제 직선제를 한 거죠. 왜냐? 당시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왜냐면 당시 처음에 제헌국에서 간선제 방식을 뽑았거든. 대통령 국회의원들 뽑았는데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다수가 이승만 반대파들이 많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유당에서 이제 깡패들 동원해갖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협박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통과시켰던 거죠. 직선제로. 직선제라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자, 나는요 지금 그대로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단이 조항에 이 헌법 공포 당시에 이게 이제 언제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당시가 뭐냐면 이 당시 앞에 거잖아, 앞에 거. 당시 대통령에서는 단서 조항을 제정하는데 이게 언제 거예요? 이게 이제 제헌 국회 때 제헌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에서는 단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는 얘기는 1차 중임 한번더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더할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중임 제한 철폐한다. 무슨 게 2차 개헌이고요. 이거를 이제 의원 정족수가 23명인데 3분의 2가 원래는 135.333333 이거보다 커야 돼.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야 이건 숫자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135도 된다 해갖고 당시 136석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135석에 나왔던 것을 통과시켜 버렸던 게 사는 죽고 오는 죽는다 반올림 4452 개헌. 자 제가 그랬죠. 오리발 52년도 발췌 개헌 544, 544, 544, 544, 54년도 442 개헌. 요거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이것도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일단 이거 50, 4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헌국회 아니죠, 발췌 개헌은. 그렇죠? 제헌국회는 48년도에, 그 50년도에 끝났잖아, 제헌국회는. 2년, 임기 2년 끝났잖아요. 악스. 계엄령 아래, 미안합니다. 악해가지고. 아래,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포결로 했다. 기립포결로 한거 맞죠? 기립포결로 한거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 이거는 유신체제고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거는 전두환이 만들었던 8차 개헌입니다. 전두환이 만든 8차 개헌. 그리고 호언동지에는요 뭐냐면 헌법을 수호하는 동지들이 다해서 이거 이 442 개헌 이 자유당의 442 개헌을 막으려고 그렇죠? 막으려고 결성했던 1954년도 막으려고 했던 야당 인사들이 주도했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개헌 이거 이 442 개헌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단체가 호헌동지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47번입니다. 아, 이것도 자, 수험생들이 진짜 뭐 공무원 시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려웠네요. 그렇죠? 사이니까 아마도 한 53년도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설마 같은 52년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이거 언제예요? 우리가 북방이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구소련하고 그다음 92년도에 이제 중국과 중화민국 인민공화국 중국과 이제 수교하고 대만하고 단교한 거죠, 이때. OECD는 김영삼 정부 때 96년도고요. 베트남 파병은 이건 1965년도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아, 이거를 언제 했는지 노태우 정부 때인지 김영삼 정부 때인지 아니면 박정희 정부 때인지 안다면 여기는 지금 이승만 정부잖아. 아닌 거 알겠죠? 근데 4번과 5번이 이게 문제인 거야. 자, 6.25전쟁 전 정제협정. 자, 정제협정 언제부터 합니까? 조인되었다. 53년도 7월 27일. 우리가 이 전쟁 시기를 안다면 전쟁 6월 25일부터 해갖고 7월 27일까지 해갖고 요걸 안다면 요게 정제협정 조인 시기였잖아. 휴전협정. 요거 안다면 이게 정답 4번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해 10월 달에 이게 뭘 맺었냐면 7월 달에 맺고 이게 정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 우리 정전은 뭐야? 휴전이잖아. 우리가 휴전협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도 찬성을 했던 이유가 미국이 경제적 그다음에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은 정제협정에 결국 협력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그거에 따라서 그 미국의 약속에 따라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이건 10월 달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런데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은 언제냐면 1950년 1월 달이에요. 아이씨.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라고요? 정제협정 맺은 다음에 미국의 약속에 따라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고요.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50년도.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건 5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쵸? 자, 48번입니다. 그 정부입니다.
월드컵 2002년도네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니까 2002년도는 누구냐면 김대중 정부예요. 연도를 좀 아냐 이거죠.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공명한다 한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고요. 노무현 정부고요. 대합종합 정원제, 이런 것들이 전두환 정부입니다. 정원제 전두환 정부 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MB 정권이었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게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자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것도 조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쉽습니다. 대전제기와 고등학생들 장면 후보 유세를 기회 삼아서 38 민주의거를 기린 탑입니다. 38 민주의거는 대구의 28 민주운동, 사마산의 28 민주운동, 이것도 좀 보세요. 이것도 이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서 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고, 3.15 의거니까 4.19 혁명이네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 혁명이 발생했던 거, 그렇죠? 한일 국교 정상화는 6.3항쟁, 6.3항쟁 또는 6.3 시위, 이건 1964년도고요. 호원철폐, 이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대학교수단, 그렇죠? 4.19 혁명 당시에 우리가 뭐 고대 학생들이 뭐 당시 경무대를 향해서 진격했고, 경찰들의 발포가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포, 자기들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르자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맞는 거. 3.1민주국선언 1976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야. 3.1민주국선언 100만인 청원 서명운동, 반대 서명운동, 유신체제 반대 서명운동 이런 것들. 오늘날임의 직선제는 이건 이번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6.1민주항쟁 결과 오늘날임의 직선제 개헌이 그해 10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19 혁명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 마지막 50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광주 대단지 사태, 이거, 광주 대단지 사태. 이거 뭐냐면, 지금 경기도 광주 쪽으로 오니까, 지금의 경기도 광주고요.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성남 정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성남 지역. 자, 여기는 광주 대단지 사태가 1971년도예요, 사실은. 1971년도에 있었던,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업화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이제 도시 계획화가 되면서 이제 거기 있던 난민, 뭐죠, 어려운 민들을, 서민들을 저기 외곽으로 자꾸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제대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강제로 저쪽으로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판자촌 같은 걸. 제대로 거기서 여기서 뭐 하냐면,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이주조건 달리 교통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않은 채 그냥 강제로 그냥 이주시켜버린 거죠. 도시 계획화에 따라서. 이게 광주 대단지 사태, 광주 대단지 사태.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예요. 유엔 동시가입이 91년도 언제예요?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 언제예요? 이게 2007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조선 1992년도 이때 노태우 정부 때고요. 요거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죠. 남북조대연애 이건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뭐합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갖고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세우면서, 그렇죠? 자평민 자주적 민족 대단결, 자평민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통한 3대 원칙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절위원회 둔다. 맞죠? 개성공사업에 착수하였다. 건설 3회 착수한 거잖아. 착수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합의를 본게 김대중 정부가 착수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몇 번? 자, 박정희 정부니까 정답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휴, 제가 볼때한 10문제 정도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좀 어려웠던, 어렵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았는가랍니다. 사실 그러면은 1급을 취득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럼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냐 예측은 할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는 검 자체가 여러분 아마 뭐 이것 여러 번 만약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사 능력고사 계속 치러보고 계속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능검 시험은요 자주 이게 굴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에 이제 그 난이도가 굴곡이 있어요. 한 번은 좀 쉬웠다면 한번좀 어렵고 좀 쉽고 어렵고 어쨌든 두번 정도 연속으로 쉬었다가 또 어렵기도 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조금은 이번 시험보다는 조금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좀 해보는 바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페이스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해설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 또 회차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